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읽어내길 원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랫동안 독학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수련한 끝에 나는 독심술의 정점에 올랐다. 서른이 되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70% 이상 읽는 경지에 이르렀다. 독심술을 익히느라 많은 것을 희생했던 나는 먼저 여자친구 만들기에 돌입했다. 서른이 넘도록 연애 한번 못했으니 그것이 가장 시급했다. 처음 해보는 연애였지만 그리 어렵지 않았다. 상대의 마음을 읽으니 참 쉬운 게 연애였다. 예를 들어 생일 선물로 뭐 해줄까?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내가 물으면 난 자기 마음이면 충분해. 내 생일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라고 답하지만 실제 그녀 마음의 소리는 그걸 뭘 물어보냐? 당연히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이지. 이런 식이었다. 연애 초기에는 대부분 입 밖으로 내는 말과 마음의 소리가 엇갈렸다. 그러다 관계가 무르익으면 점차 솔직해졌다. 아니, 노골적이 되어간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하, 지난번에는 명품 가방이더니 이번엔 달랑 반지 하나네. 이제 사랑이 식었나? 당시 중소기업에 다녔던 나로서는 때마다 명품을 사다 바칠 여력이 못되었다. 하지만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 또한 버릴 수 없었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명품 마니아는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명품을 좋아했다. 돈만 있으면 예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겠구나. 결국 나는 회사를 나와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야말로 내가 배운 독심술이 꽃을 피우는 분야였다. 시장통 옷장사로 시작해 목돈을 마련한 나는 얼마 후 고급 액세서리 가게를 차렸다. 여성 고객이나 커플로 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읽은 덕분에 단시간에 많은 단골을 만들었다. 돈은 술술 들어왔고 단골 고객과 연애도 하게 되었다. 새로 사귄 그녀의 이름은 주연. 키 170에 얼굴은 주먹만 하고 몸은 호리호리한 전형적인 미인이었다. 내가 독심술로 마음을 읽고 돈까지 펑펑 쓰니 그녀는 어렵지 않게 넘어왔다.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그녀에게 같이 게임을 하며 고가의 아이템을 사주니 그녀의 입에서 금세 사랑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우리 결혼할까? 나는 사업을 확장해 어엿한 액세서리 전문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기쁘게 승낙했고 우리는 결혼을 했다. 신혼 때는 누구나 그렇지만 더없이 행복했다. 내가 그녀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악했기에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 그녀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문제였다. 결혼까지 했는데 왜 마음이 시들해지지? 그녀가 아닌 내 마음이 결혼 3년 만에 식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꿈같이 아름다운 여자와는
평생을 살아도 좋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질려버렸다. 나는 슬슬 밖으로 돌았고 방치된 그녀는 게임과 쇼핑에 빠져들었다. 그래, 혼자 외로울 텐데 하고 싶은 거라도 하고 살아야지. 나는 충분히 많은 돈이 있었기에 그녀의 게임과 쇼핑 중독을 방치했고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녔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게임에만 집중했다. 쇼핑은 하지 않고 오직 게임만 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식음까지 전폐하며 게임 속으로 빠져들었다. 에이그, 한심하기는.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지만 나는 방관하며 비난했다. 시간 있으면 운동이라도 좀 해. 아무리 네 몸이라지만 무겁지 않냐? 와이프는 인터넷에 빠진 후 급격히 살이 쪘다. 그리고 슬슬 난 그녀와의 이혼을 준비했다.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랑 같이 살 필요도 없지. 그저 내 마음이 떠난 것임에도 나는 이것저것 핑계를 끌어와 그녀와 헤어질 이유를 찾아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아 이혼 얘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늘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묶고 있는 와이프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도 그녀가 화면만 들여다보자 나는 컴퓨터 앞을 막아선 채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우리 서로 식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살까? 정신이 몽롱해 보였던 와이프는 여전히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답했다. 아니,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해.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마음을 읽었다. 그녀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 밤 널 끝내버리고 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녀가 그렇게까지 증오심을 갖고 있을 줄 미처 몰랐다. 다시 한번 물을게. 우리 헤어질까? 아니, 나도 문제지만 당신도 밖으로만 돌았잖아. 함께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좋았잖아. 와이프는 퀭한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이 아닌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반드시 오늘 밤 끝장내야지. 그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이런 가증스러운. 나는 치를 떨며 긴장감을 세웠다. 그녀의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에 두려움마저 잃었다. 잠시 다른 곳에 피신해 있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녀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쉽게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에 그냥 집에 머물기로 했다. 이윽고 밤이 되었고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와이프가 쓱 거실로 향했다. 뭐야, 정말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심장이 요동치고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 그녀의 행동을 살폈다.
컴퓨터 테이블로 다가간 그녀는 뭔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우스, 과일 접시, 그리고 접시 위에 과도가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게임으로 식음을 전폐했던 그녀가 유일하게 입에 댔던 것이 과일이었다. 어둠 속에 웅크려 그녀를 지켜보던 나의 눈에 번뜩하고 빛이 일렁였다. 리등에 반사된 과도였다. 그녀가 그것을 집어든 게 분명했다. 아니 정말 당신...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녀는 빙글 몸을 돌렸다. 나는 잽싸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 뒤로 밀쳤다. 아!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지는 과정에서 함께 떨어진 과도가 그녀의 복부에 박혔다. 어? 당신 왜 나한테? 와이프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읊조렸다. 난 다급히 구조대를 부른 후 그녀에게 소리쳤다. 난 정당방위를 한 거야. 당신이 먼저 날 죽이려고 해서 막은 것뿐이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의...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낮에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당신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날 없애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잖아. 어리석은 사람. 내가 없애겠다고 한 건 바로 저거야. 그녀는 절망의 눈빛으로 컴퓨터를 가리켰다. 뭐? 저거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는 컴퓨터를 향해 손가락을 뻗은 채로 119가 도착하기 전 숨을 거두었다. 나는 비싼 변호사를 써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와 생전 그녀가 쓰던 물건을 정리하던 나는 그녀의 컴퓨터를 켰다. 온라인에 접속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쪽지가 날아왔다. 와이프의 게임 친구들이었다. 외로운 여우님, 게임 끊는다고 하더니 다시 접속하셨네요. 역시 이번 생에는 못 끝내겠죠? 끝장낸다고 호언 장담하셔서 진짠 줄 알았네. 다시 보니 반갑네요. 헤헤. 이게 뭐야? 게임을 끊는다니. 그럼 주연이가 끝낸다고 했던 게 바로 게임?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에 눈물을 흘렸다. 내 마음도 못 보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읽으려 했다니 이렇게 한심할 수가. 나는 오늘 밤 어설프게 사람들의 속마음을 훔쳐봤던 스스로를 단죄하기 위해 내 두 눈을 팔 것이다.